좀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 무대 장치를 좀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의 기계적인 것을 타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뭔가 오, 좀 진짜요? 이제 이번에도 또 껌뻑 죽는 콘서트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공연 씨. 타이틀 괜찮은데 껌뻑 죽는 콘서트? 어머, 갖다 쓰셔도 돼요. 아,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승철 씨의 껌뻑 죽는 콘서트가 열리던 날 정말 많은 팬들이 왔더라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기다렸던 만큼 그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팬들의 응원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엔 앙증맞은 열정에 맞춰 오늘 도난을 요청하는 이승철 씨. 분위기는 점점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곧이어 보컬의 신 이승철 씨의 감성 발라드 네버엔딩 스토리가 이어지고 함께 따라 부르며 분위기에 흠뻑 취한 팬들 우리도 좀 들어볼까요? 팬분들이 좀 껌뻑 죽는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행동보다는 그냥 히야 이거 하는 거 히야 오 정말이죠. 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엄청난 소녀팬 군단들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그 소녀분들이 이제 그 네. 거의 이제 노안이 오는 거의 노안이요? 진짜 왜? 아니 왜 팬들이 왜 노안이 같더라고요. 눈법이 쓰고 이렇게 부더라고요. 아 정말요? 괜찮았어요. 변진섭 씨가 이승철 씨의 덕을 많이 봤다는데요. 무슨 제가 일일까요?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었을 때거든요. 아 그럼요. 변진섭 한 방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가지 사건에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직접 말하실 줄이야 그 저기 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오, 이승철이었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 작품 다시 보기에 가시면 네. 제 첫 번째로 제 영화가 있어요. 아 진짜요? 볼 수 네. 있나요? 아. 끔찍해요. 아.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 다른 해가 꾸는 꿈에 무려 주연으로 출연을 했었던 이승철 씨. 의외로 연기가 자연스러운데요?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에 이렇게 캐스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기죠. 그럼요.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 그러고 했는데 네. 어차피 들어오지 않고 네? 또 만약에 박찬욱 감독님이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네. 해봅시다 네. 우리 이승철 씨 사람 이름 모르니까 이렇게 막 확 놓으시진 않으시네요. 네. 박 감독님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승철 씨는 최근 탈북 청년들과 함께 합창단을 꾸려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한 유엔 본부에서는 아리랑을 열창해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한국 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금은 목함질의 부상 장병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